여러분, 오늘은 일리스티드에 새롭게 추가된 배틀패스 총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주인공은 T-12원 M1 게런드를 개량하여 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든 총이다. 이 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데미지로 적을 한 방에 굴로 보낼 수 있고, 스물발 탄창 덕분에 탄약 가방을 장착한다면 생각보다 지속적인 전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자동 사격을 너무 애용하다 보면 탄창이 금방 바닥나니 상황에 따라 반자동 모드를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 지금부터는 사격 테스트를 실시해보겠다. 1. 자동 모드. My magazine's empty. Reloading. 2. 반자동 모드. I need cover. Reloading. 3. 부장 거치 반자동 모드. Cover. 4. 부장 거치 자동 모드. 보면 무장 거치를 활용할 경우 원거리 사격은 거의 무반동으로 가능하다. 진짜 반동이 그냥 없다. 이제부터는 실전 테스트를 실시하겠다. 알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면 반자동 사격으로 탄약을 아끼면서 정확하게 적들을 두둔 사격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을 소탕할 때 근거리에서 적군과 대치하는 경우 자동 사격으로 그냥 쓸어버리면 아주 시원하게 갈린다. 그러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소련의 파파샤와 독일의 서태지와 비교하면 누가 더 좋을까? 솔직히 말해서 독소와 비교해보자면 그렇게 좋은 총기라 말하기는 힘들다. 이미 독일은 비슷한 급의 총기가 있고 소련은 최강 믹서기 파파샤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힘들다. 어차피 이 총기는 미국 전용이기 때문에 미군이 사용하는 총기들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좋은 총기는 맞다. 평소 M1 게런드를 좋아하고 추가적인 화력을 원한다면 이 총기를 구매하도록 하자. 퍼킹 낙지들을 낙지탕탕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